네, 이데일리 TV부터 보시죠. 비덴트, W게임즈, 그리고 세미시스코, 아진산업, 에너토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티웨이홀딩스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조일알미늄, 서울옥션, 선익시스템, JYP엔터테인먼트, 효성첨단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들어있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GI텍까지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신성ENG, 한솔로지스틱스, 루트로닉, 에코프로, PNT, 현대오토에버, 조일알미늄, 우리금융지주까지 선정했습니다. MTN입니다. 우리 기술,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세미시스코, 비덴트, FNF, GS건설, 네이버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걸 좀 볼까요? 네, 시장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부품 섹터인데요. 예. 오늘 좀 특징주로 언급을 드릴 종목이 바로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몇 가지가 존재했었죠. 바로 리비안 전기차,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 관련주에 엮여서 강력한 수급이 한번 몰렸습니다. 그 엮인 이유는 아진산업이 대주주로 현재 있는 대우부품이 이 전기차 부품 테스트를 완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주로 좀 엮인 모습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마그네슘 관련주로 또 엮여서 움직였습니다. 이 중국 전력난으로 마그네슘이 생산이 좀 이제 떨어지자 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마그네슘 합금, 판재 성형 및 접합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아진산업이 부각을 받은 격이죠. 아진산업은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 등을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현재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1, 2분기 정도 합산으로 따져도 전년도 영업이익이 거의 육박할 정도로 지금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간다면 지난 2019년 영업이익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순자산 가치 2,112억 대비 시가총액도 1,400억대로 아직도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저평가 국면에 있다 보니 일정 부분 다시금 주가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진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3,490원 이하로 약간 중기적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급등력이 다시금 나타나게 된다면 4,400원 이상에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평가되는 자동차 부품주 쪽을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진산업이고요. 사실 오늘 장중에 10% 넘게 오르는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대까지 상승력은 낮아졌습니다. 3,630원대 흐름인데요. 한 3,490원대부터 분할 매수 관점을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건설주입니다.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 1월 달까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건설주들이 대다수 조금 조정을 받든가 옆으로 예. 횡보하는 국면에 머물러 있죠. 바로 이제 GS건설인데요. 이 GS건설 같은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최근에 수주를 했습니다. 이 수주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최근 이 건설주들이 못 가는 이유가 이 정부 규제 등으로 주택 사업이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움직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처리 그리고 이 조립식 주택, 이 모듈러 신사업 쪽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인수한 스페인 자회사 이 GS 이나미가 보유한 역삼투합 기술력의 설계 노하우가 이번에 수주에 한몫을 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난 1월 폴란드 다누드와 영국 엘리먼트 등 이 해외 모듈러 기업을 인수를 하였는데 이 단 우드가 올 상반기 3,550억 원의 수주를 달성을 하였고 2,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폴란드 공장을 현재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신사업 부분 매출만 3,580억으로 지난해 상반기 2,350억 대비 52.3%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주택 사업 부분을 신사업 쪽에서 메꿔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GS건설 같은 경우 수급적인 측면을 조금 보면은
누적 순매수량으로 좀 보면 이 기관계의 순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유 물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횡보를 거치겠지만 추후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가능성이 수급적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일단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순자산가치 4조 4천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 3조 5천억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자산가치 대비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지금 현재 1%대 강세입니다. 41,600원이고 사실 건설주들 같은 경우 지금 좀 답보 상태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정책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GS 건설 그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건설주 중에서 지금 본다고 하면 여전히 GS 건설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오늘 특징주 중에 언급이 되어 있길래 한번 봤더니 추가적인 상승력 모멘텀이 좀 있어 보이길래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워낙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좀 저평가된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중에서 좀 한 개 눈여겨보셨던 종목이 있을까요? 건설주 중에요? 예, 예. 아, 저는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을 조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현대건설 쪽을. 예. 이유가 있을까요? 현대건설이 다른 건설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아까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만 들어왔는데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인 쌍방 매수가 동시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또 현대건설이 올해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또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요. 또 순자산가치 6조 7천억 대비 시가총액도 5조 6천억으로 GS건설보다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이야기까지 들어봤네요. 오늘 모건스탠리 쪽에서도 좀 매수세 유입되네요. 1%대 역시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누리호 네, 발사가 예정이 되어 예, 있죠. 있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한국항공우주나 또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오늘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예전 과거 나루호 발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누리호 발사 때도 마찬가지고 발사가 성공을 한다면 한 며칠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 실패를 한다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조심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국내 군수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항공 엔진을 대표적으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후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나루 발사체의 과거에 이 터보 펌프를 제작을 해서 납품 했었고요. 또 이번에 누리호에는 심장인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을 또 제작을 했고요. 또 하나에서는 누리호의 가속 역추진 모터와 임무 제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엮여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일단은 아직도 한국항공우주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노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자산가치적 측면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발사가 실패할 경우 똑같이 조정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에서는 살짝 한 저 비중으로 한번 잡아보시고 혹여라도 발사가 실패해서 내려오면은 한 4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4천 원에 추가 매수할 정도 여부는 좀 남겨놓으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이대로 올라가도 수익, 내려오면은 평당가를 만들면서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2시 반쯤에 정확한 발사 시각을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4시로 유력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네. 네, 또 발사 중계를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좀 우주 독립 시대로 가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는 한 16분 뒤에 안다고 하니까 네, 확인을 또 4시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주 항공주 알아봤고요.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에서는 2-3%대 강세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4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